안녕하세요, 나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음식은요, 대전의 성심당빵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리뷰했었던 안동 맘모스 베이커리랑 함께 전국 3대 빵집이다, 전국 5대 빵집이다 요 안에 꼭 들어가는 그런 유명한 빵집입니다. 성심당은 1956년에 탄생한 정말 전통이 오래된 빵집이고요. 저는 평일 낮 2시 정도에 방문을 했는데 그 시간에도 사람이 꽤 많이 붐비고 있더라고요. 근데 좋았던 점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막 빵이 품절됐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빵은 계속 공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빵순이로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점이 빵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 많았었어요. 정말 이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성심당의 시그니처 빵은 요거 튀김 소보로 그리고 부추빵입니다. 성심당 온라인샵으로 들어가면 빵 택배로도 주문할 수 있는데요. 근데 택배로 주문할 수 있는 빵은 한정적이더라고요. 요 시그니처 빵 같은 뭐 부추빵이라든지 튀김 소보로 명란바게트 요거 는 다 빵 택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메뉴들을 주문을 하려면 KTX 배송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KTX 그 역까지 직접 가서 찾아오던가 추가 그 요금을 내시고 킵배송까지 연결해가지고 받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빵 하나 먹자고 꽤나 복잡하죠? 그래서 저는 대전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저는 성심당의 시그니처 빵인 부추빵, 튀김소보로, 티소구마, 초코티소 요렇게 주문했고요. 그리고 명란바게트, 이거 이영자님의 추천빵인 명란바게트, 그리고 저의 사심을 담아서 제가 크림빵순이잖아요. 그래서 성심순 크림빵이 있더라고요. 요것도 함께 담아왔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거는 먹으면서 리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일 먼저 판타롱 부추빵. 요거 가격은 1,800원이고요. 성심당에 가면은 요거 튀김소보로와 함께 꼭 먹어봐야 될 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빵은 구매 후 즉시 드시는 게 좋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냉동 보관했다가 자연 해동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을 보시면 와우! 부추가 꽤 많이 들어있어요. 부추와 함께 계란 샐러드 그리고 햄이 들어있다고 해요. 자, 먹어볼게요. 일단 빵 부분이 엄청 촉촉한 느낌의 빵이에요. 이게 보기에는 빵이 조금 퍼석거리는 빵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꽤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빵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부추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맛에서도 그 부추 향? 그런 맛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부추의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야채가 좀 전체적으로 슴슴한 느낌이거든요. 간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먹었을 때 담백한 이런 느낌입니다. 오히려 약간 슴슴한 느낌이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처음 먹어보는 그런 빵이에요. 보기에는 그냥 야채빵 같지 않을까 싶었는데 야채빵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고요. 부추가 들어있어서 좀 만두 같지 않을까 싶었는데 만두 맛이 나는 듯하기도 한데 만두랑은 또 다른 느낌? 만두는 고기가 있어서 그 고기와 부추의 그 섞인 맛들이 난다면 얘는 고기는 없어요. 계란 샐러드랑 햄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만두보다는 조금 덜 묵직한 그런 느낌이고 빵과 그 야채의 조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먹었을 때 와 너무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나서 와 또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특별한 느낌. 성심당을 간다면 안 드셔본 분들은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그 정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튀김소보로. 요거 가격은 1,600원이고요. 요 튀김소보로 종류도 당일날 먹는 게 좋고요. 부득이하게 못 먹을 시에는 냉동 보관해놨다가 먹을 때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구워 먹거나 아니면 에어프라이어에다가 180도에 5분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성심당 하면 바로 이 튀김소보로죠. 요렇게 소보로를 정말 튀겨낸 것처럼 겉에 기름기를 좀 머금고 있고요. 안을 보시면 팥 앙금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말로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대전 갈 일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오늘 처음 먹어보거든요. 궁금합니다. 세 가지 빵이 합쳐진 느낌이에요.
일단 도넛에 이게 튀겨서 그런지 도넛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소보루빵, 그리고 안에 팥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팥빵의 느낌도 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정말 절묘하게 합쳐진 느낌? 오, 맛있는데요? 겉에 이런 게 붙어 있어서 식감도 되게 바삭하면서도 그런 식감은 약간 소보루의 느낌이 들면서 한입 머금었을 때그 기름맛과 함께 느껴지는 이팥 앙금 맛. 진짜 이 빵도 성심당에서만 먹어볼 수 없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부추빵도 그랬거든요? 전체적인 느낌, 맛으로만 따지면 약간 찹쌀도너츠? 그런 맛이에요. 기름진 맛에 안에 팥 들어있고, 요런 맛인데, 식감 자체가 이게 소보루빵이어가지고, 식감 자체가 조금 더 바삭거리는, 찹쌀도너츠 같은 경우에는 찐득찐득, 요런 느낌이라면, 얘는 겉에 식감이 좀 바삭한 느낌. 근데 맛있는데, 요거는 한개 이상 먹으면 조금 물릴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튀김소보로다 보니까 기름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딱한개 정도 먹었을 때 맛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티소그마 먹기 전에 요거를 깜빡했어요. 성심 순크림빵 요거를 먹을게요. 요게 차가울 때 먹어야 더 맛있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냉장 보관이고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차갑게 먹을수록 더 맛있다고 해서 빨리 먹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자, 이렇게 안에 보시면 약간 슈크림빵처럼 겉에 모양은 좀 슈크림빵처럼 생겼고요. 안에는 크림이 들어있습니다. 되게 육안으로 봤을 때도 부드러워 보이는 크림이 들어가 있어요. 이 크림은 생크림하고 커스터드 크림하고 같이 반반 섞은 크림이라고 하거든요. 맛있어요. 완전 부드럽다. 빵피도 되게 쫄깃쫄깃 부드러운 빵피고요. 안에 크림도 완전 부드러워서 입안에 들어가면 그냥 사르르르 없어지는 그 정도로 되게 부드러운. 맛있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커스터드 크림이에요. 근데 생크림하고 섞여서 그런지 커스터드 크림보다는 조금 더 생크림의 부드러운 맛이 느껴지는 그런 커스터드 크림. 근데 생크림이냐 커스터드 크림이냐 그냥 요거 딱 먹었을 때 섞였다는 말을 안 들었을 때는 그냥 진짜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 이 빵은 슈크림빵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티소구마입니다. 요거 가격은 1,600원이고요. 요것도 역시 비주얼은 아까 이거 튀김소보루처럼 기름에 살짝 머금고 있는. 요거는 까만 깨가 또 위에 솔솔솔 뿌려져 있네요. 안에를 보시면, 이거는 고구마. 고구마 무스, 고구마 앙금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식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느낌은 요거 튀김소보루랑 비슷한데요. 안에 고구마 앙금이 들어있어서 얘보다 조금 더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팥보다 더안 달고 겉에 검은깨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더 고소한 느낌? 고소한 느낌이 들어요. 좀더안단이 튀김소보루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티소그마보다 이 튀김소보루 맛이 더 낫거든요? 왜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얘랑 기름진 맛은 느껴지는데요. 첫입에 딱 베어 먹었을 때 기름진 맛은 느껴지지만 이 속에 있는 팥 앙금이라든지 팥의 단맛이 같이 섞이면서 그 기름진 맛을 좀 뭔가 얘가 잡아주는데 반면 얘는 기름진 맛이 조금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고구마의 맛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요거 한 표. 자, 다음은 초코티소. 요거는 가격이 2,000원입니다. 튀김소보루 위에 이렇게 초코 아이싱으로 덮여져 있고요. 겉보기만으로는 엄청 달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이게 땅콩인가요? 견과류가 올라가 있어요. 단면을 보시면 이게 초코가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겉면만 초코로 덮여 있고요. 안에는 팥 앙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그 초코로 덮은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먹어볼게요. 일단 초코로 덮여 있어서 그런지 얘보다 더 바삭바삭 씹히는 맛이 있어요. 크런치 초코처럼 그런 씹히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얘를 먹었을 때는 팥 앙금의 단맛이 느껴졌거든요? 그 고소하고 그 달달한 팥. 근데 요거는 초코맛이 세서 그런지 안에 들어있는 그 팥 앙금의 단맛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초코빵 먹는 느낌? 요거는 다른 튀김 소보루에 비해서 초코맛이 강해서 그런지 그 기름진 맛, 특유의 그 튀김 소보루의 기름진 맛은 확실히 안 느껴지,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감이 되게 좋아요. 먹다 보면 약간 초코 시리얼? 이런 거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보시기엔 되게 달 것 같잖아요. 보는 것처럼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달지는, 단 느낌은 아닙니다. 셋 중에는 가장 달고요.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위에 견과류, 여기 땅콩 때문인지 조금 더 고소해요. 얘네들은 좀 기름진 고소한 맛이었다면 얘는 달달하면서 고소한 그런 느낌? 괜찮은데? 자, 마지막으로 명란 바게트. 가격은 3,800원이고요. 이게 전참시 이영자님이 추천해주신 빵으로 요게 또 한번 유명해졌죠. 길이는 꽤 길어요. 이게 28cm래요. 28cm에 위에 이렇게 명란이 올라가 있고요. 김가루까지 솔솔솔 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속에 단면을 보시면 명란이 위에만 뿌려져 있는 게 아니라 속에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진짜 딱 명란 바게트인데? 바게트에다가 진짜 명란젓 올려 먹는 느낌? 그리고 너무 딱딱해요. 이게 바로 나오자마자 갓 구운 바게트 원래 그 자체만으로도 고소하니 맛있잖아요. 근데 제가 대전에서 서울 좀 지역이 멀어서 그런지 빵 자체가 너무 딱딱해졌어요. 그 바게트 좀 오래되면 질겨진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명란 자체는 그렇게 짜지 않은 명란이라서 간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막 바게트가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막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맛들은 느껴지지 않고 씹으면 씹을수록 연란의 짭조름한 맛이 느껴지는? 갓 구웠을 때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살짝 한 5분 정도 돌리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해요. 바게트가 너무 딱딱해지고 질겨져가지고 저는 에어프라이어에다가 5분 정도 조리를 하고 왔습니다. 확실히 조리를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이게 갓 구운 바게트처럼 겉에가 조금 더 바삭해진 느낌입니다. 아까는 조금 질겼다면 지금은 바삭해진 느낌이에요. 여기 보니까 조리 방법이 써있더라고요. 빵이 딱딱해졌을 경우에는 그 스프레이를 해서 빵을 다시 구우면 촉촉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에어프라이어에다가 그 물 조금 이 소주잔에다가 담아가지고 같이 조리를 해줬거든요. 먹어볼게요. 조리를 하니까 확실히 다르네. 이게 빵도 더 겉에는 바삭하고 속에는 촉촉해지는 겉바속촉도 되지만 이 명란의 맛도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게 따뜻해지니까. 명란도 왜 그냥 명란주 말고 한번 구워지면 더 이게 짭조름한 맛도 더 살아나면서 그 명란 특유의 맛이 많이 나잖아요. 얘도 그래요. 괜찮은데? 구우니까 확실히. 이거는 진짜 갓 구웠을 때 맛있겠다. 그리고 이게 명란이
그냥 명란젓 자체가 들어있다기보다는 그 명란에다가 따로 양념도 한것 같은데 살짝 매콤한 맛도 느껴지면서 버터, 마요네즈, 뭐 그런 종류의 크리미한 맛 이런 것도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 더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 달걀 반숙 노른자를 올려도 맛있고 그리고 마요네즈를 발라 먹어도 맛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반숙이 없고 마요네즈로 뿌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또그 명란이랑 마요네즈랑 은근 잘 어울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명란의 조금 짭조름한 맛을 고소하고 부드러운 마요네즈가 딱 잡아주면서 궁합이 잘 맞네. 또 딱딱해졌어. 근데 이 명란 고유의 명란 바게트의 맛을 잘 느끼려면 이런 거 없이 순정으로 먹는 게더 특색 있게 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요네즈를 먹으니까 더 부드러운 맛은 잘 살아나지만 그 명란 특유의 그 맛은 조금 마치 묻히는? 하여간 다시 조리해서 먹으니까 맛있는데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하드빵 계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바게트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완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전의 성심당 함께 봤는데요. 일단은 성심당은 빵집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이유는 빵의 종류가 정말 다양했거든요. 오늘 제가 맛본 거는 시그니처 빵 위주로 먹어봤고요. 그 외에도 뭐 크림빵 아니면 샌드위치 고로케 종류 뭐 다양한 빵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인기 빵집을 가면은 늦게 가면은 품절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성심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수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빵이 막 품절 늦게 갔다고 품절되거나 이러지 않아서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먹었던 시그니처 빵인 뭐 튀김소보루라든지 아니면 뭐 명란 바게트 이런 것을 맛봤을 때 일단은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성심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시그니처 메뉴 다운 메뉴여가지고 괜찮은 것 같고요. 뭐이 빵을 먹고 싶어서 대전까지 막 달려가고 요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뭐 대전에 가게 된다면 한 번씩 들려서 먹게 되지 않을까, 들리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양한 빵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면은 뭐요 빵들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빵들도 다 잔뜩 사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방문했던 안동의 맘모스 베이커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그니처 빵인 크림치즈 빵, 그거 하나만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성심당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메뉴보다 다른 빵 종류에 더 눈이 가는 그런 빵집이었어요. 자,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안녕.